니콘 Z50은 저조도 AF 모드를 메뉴를 통해서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서브 메뉴의 사용자 메뉴, 설정 메뉴의 자동 초점 7번에 저조도 AF를 켜게 되면 F2.0 렌즈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 EV에서 19 EV까지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5%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EV에서 19EV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해당 스펙은 F2.0 기준 렌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제 장착한 니크로 ZDX1650 F3.5 직전사 렌즈 3.5 기준에서는 보다 더 낮은 약한 저조도 AF 모드를 켠 상태에서 약한 마이너스 2EV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실내에 형광등을 한번 꺼서 최소한의 간접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AF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불은 껐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한의 간접조명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F 보정하기 닫거나 최소한의 빛이 있는 지점에서 F가 실시가 되고 있고 맞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이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상황입니다. ISO 51200에서 3.5에서 5분의 1초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부 어두운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어두운 경우는 좀잘 있지 않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보조광을 끈 상태에서, 보조광을 킨 상태에서는 상당히 잘 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보조광이 덕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꺼서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우라이트라고 AF 저조도 AF가 활성화가 됐다라는 걸 화면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F를 CC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경우는 떡떡떡떡떡하면서 딱 하고 잡고요. 뭐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이렇게 빛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데서는 비교적 쾌적하게 잡을 수 있고 약간 어두운 이런 지점에서는 약간 더 느린 반응을 그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어두운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간접조명이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어두운 번들 렌즈급 렌즈에서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점은 니콘 Z50의 그래도 우수한 저조도 AF 검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